지금까지 구심과 기포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니씨 어떻게 할만하세요? 네, 지금까지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자가점검 마지막 단계로 각도부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각도부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쪽 벽면에 십자 타켓을 붙여놨는데요. 네. 각도부 점검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사 사무실에서 5-6m 정도 되는 거리에 십자 타켓을 기계와 비슷한 높이에 설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십자 타켓이 없다면 종이에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살짝 붙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각도부 점검을 위해서는 먼저 막대기 표를 이용해서 기계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벽면에 십자 타켓을 정확히 시준합니다. 시준이 끝나면 디스플레이 창에 연직각과 수평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제로 세팅 버튼을 눌러서 수평각은 제로 세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때 연직각은 따로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연직각은 86도 18분 10초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계를 반전을 시킨 후 다시 시스 타켓을 정확하게 시준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가 정확하다면 수평각은 얼마, 그리고 연직각은 얼마를 나타내야 될까요? 수평각은 180도, 연직각은 360, 합이 36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정확하다면 기계를 정확히 180도 반전을 시켰을 때 수평각은 정확히 180도, 연직각은 아까 기록해 두었던 첫 번째 연직각과 반전시켰을 때 연직각의 합이 360도 나타내야 되고요. 아, 그럼 지금 수평각은 180도 0분 4초, 네. 연직각은 273도 41분 42초니까 수평각은 지금 180도에서 4초가 더 나오고 있고요. 연직각은 처음에 봤을 때의 각과 지금의 연직각을 더했을 때 8초가 모자라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각도가 잘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연직각은 36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수평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를 맞는 장비로 보기 때문에 이 장비는 훌륭한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수평각 10초, 연직각 15초 이상 차이가 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장비는 조정이 필요하니까 본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저희 검교육 센터로 보내든지 본부 자체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진 씨, 오늘 교육한 거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 검교정센터에서 자가점검표를 만들어봤어요. 자, 보시면 구심, 기포, 전자기포, 각도부까지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한 페이퍼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구심 점검은 구심에서 180도 돌렸을 때 2mm 이상 오차가 나면 점검을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막대기포는 180도 돌렸을 때 한 눈금 이상 벗어나게 되면 조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또한 전자기포가 30초 이상 이탈하였다면 즉시 조치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수평각은 10초 이상, 연직각은 15초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즉시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점검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오늘 배운 내용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 자가점검표는 위랜드를 통해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검교육센터나 아니면 본부 담당자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계를 만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기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사에 있는 동기분들이나 많은 선배님들이 점검 요령 잘 파악해서 지사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측량장비 점검은 3개월에 한 번은 필수! 문제가 발생하면 검교정센터로 문의주세요. 망했다 이제. 얼굴 다 팔리고 있네. 잘했어. 중국에 이제. 완전 잘했어.